최고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천번만 번 해봐도 종이와 불식하고 종이와 불면하고 종일 불식하고 종이와 불면하면서 생각해 보더라도 하루 내내 먹지 않고 하룻밤 내내 자지 않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야말로 다른 게 없더라. 환경 공부하는 것이 가장 참 가치 있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디 그렇게 생각하셔서 새해에도 환경을 통한 큰그 마음의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행품 70쪽 밑에 하단에 좌선시 정행품의 종지는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선용기심.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잘 쓰는 거. 섭심하고도 같은 거죠. 섭심. 선용기심.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잘 쓴다. 이거는 보살로서 그야말로 참 마음이 넉넉한 보살로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그 자세, 마음 쓰는 법을 이렇게 이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좌선할 때 이야기입니다. 좌선할 때 약입 당우인데 선빵에 들어간다. 만약에 선빵에 들어갔을진데 참선하려고 선빵에 들어갔다. 그럴 때는 이제 무턱대고 선빵에 들어가기에 바빠서 그래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마땅히 중생들이 성 무상당하여 가장 높은 당, 이게 뭡니까? 최고의 법의 당, 진리의 집에 올라서 안주부동, 무상당, 가장 높은 가르침의 집에서 안주하여 편안히 머물러서 동요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 올라가면서 자기 몸은 법당에, 선당에 올라가고 있지만은 마음은 중생들을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부 상좌된 만약에 방석을 깐다. 좌선하라고 방석을 깔잖아요. 이게 이제 선상이라고 해서 또 어떤 그 평상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또 앉기도 하고 또뭐그 어떤 경우는 보면 그 얄팍한 그런 거 대로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찬 기운도 막아주고 더운 기운도 막아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 또 방석을 하나 더 깔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방석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석 이상 더 깔지는 않습니다. 약부 상좌인데 만약에 방석을 깔 때, 그럴 때는 이제 마땅히 어떻게 원해야 되느냐. 중생들이 계부 선법하여 선법, 착한 법, 선한 법. 이것을 계부해서 견 진실상, 진실한 모습 보기를 원하라. 그 방석을 깔면서 우리가 또 공부하려고 방석 깔잖아요. 방석 까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중생들이 이 선법을 펴가지고, 우리 방석 펴듯이 좋은 법을 펴가지고,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좀, 깨달아 보았으면 하는 그런 그 원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견 진실상 하면. 정신단좌,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하게 앉으매. 마땅히, 그렇죠. 앉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앉은 자리를 딱 이렇게 고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잠자려고 누워도, 몸 누워가지고 몸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몸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선할 때 의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앞뒤로 한두번 흔들고, 좌우로 한두번 흔들고, 그래서 이제, 내 몸이 바르게 딱 앉도록 하는 거. 그걸 이제 정신단좌라. 몸을 바르게 해서 단정히 앉으매.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보리자에 앉아서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아, 중생들이 깨달음의 자리, 보리자.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금강좌에 앉았을 때를 거기를 보리좌라 그래요. 부처님이 거기에 앉아서 깨달음을 이뤘거든요.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기를 바라라. 부처님이 보리좌에 앉아서 뭐 오로지 이 마음 하나 깨달으려고 그렇게 앉았는데 무슨 세상사, 인생사에 집착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중생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물며 좌선하려고 하는 자신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아무 모두가 보살이 중생들에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 가부좌에 가부를 맺고 앉음에 이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앉기 제일 그 좋은 앉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가부좌가 좋아요. 반가부. 책상다리하고는 조금 다르고 반가부좌 있죠.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얹습니다. 일자로 얹는 게 반가부좌고. 가부좌는 꼬고 앉는 거죠. 불상은 앉아있는 불상은 참복 꼬고 앉아있는 것을 가부를 맺고 앉다. 그 말이에요. 가부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가부를 맺고 앉으면 마땅히 중생들이 반가부좌 할 때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지어 책상다리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중생들이 선근이 견고해서 부동지 얻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가부좌하고 딱 앉으면요. 몸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좌선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 사람은 반가부좌입니다. 꼭 그 인도 사람들 그 체형에 가부좌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스님들도 가부좌를 억지로 가부좌를 이 돌아가지도 않는 다리를 가부좌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병난 사람 내가 봤어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요. 뭐 고생 많이 합니다. 세상에 그 몸이 무슨 공부합니까? 몸을 뭐 가부좌를 했든지 책상다리를 했든지 반가부좌를 했든지 뭐 서서 하든지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그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 그 참 공부하면서 왜 그렇게 소경이 그렇게 되는지 참 기가 막혀요. 참 중생들 똑같이 같은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소경이 트이지가 않았어요. 소경.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제일이라니까. 마음 관리라는 게 뭐예요? 소경 튼다는 말이야. 철났다는 소리가 뭐예요? 결국 소경이 터졌다 그 말이거든요. 지혜났다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갈 건 없고 앉은 자세를 바르겠다 하면은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중생들이 선근이 견고해서 착한 일 한 번씩 할 때는 잘해요. 그러다가 조금밖에 못하고 그만 또 이제 본래 탐진치 삼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악한 사람들도 매일 뭐 365일 나쁜 짓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착한 일도 가끔 합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도 365일 다 착한 일 하는 거 아니더라고. 가끔 또 안 좋은 일도 하기도 해. 그러면서 이제 프로테지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게 그게 이제 좌우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선근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 많이 이렇게 행해져서 자리가 딱 잡혀가지고 다른 선하지 아니한 일이 틈을 엿보지 못하도록 중생들이 좀 그렇게 해서 부동지 움직이지 아니한 그런 지위 얻기를 원하라. 저 중생들이 한 번씩 착한 일을 하다가 그만 조금 하고는 그만 또 도로암이 탑을 대버리고 하는데 제발 좀 계속되었으면 하는 보살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어정에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이 좌선시라고 했잖아요. 그 가부좌하고 당에 선방에 들어가고 상좌를 펴고 그 다음에 단정 몸을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가부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드는 거라 수행정에 이게 선정에 드는 거예요. 선정. 선정을 수행하며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들이 이정 복심하여 선정으로서 마음을 항복받아가지고 구경에
여유가 없기를, 남음이 없기를 원하라. 이건 이제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선정. 딱 마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다른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그게 복심입니다. 마음이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항복받아서 끝까지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 중생들이, 제발 중생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이제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수행이에요.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과 해, 지관. 그렇습니다. 지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정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 이제, 그 어떤 선방 보면, 정해사라고 한 데도 있고, 송황사 같은 데는, 또, 어떤 데는 지관전,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지가 이제 선정이야. 거칠 짓자. 또 볼관자는 해, 지혜 해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정이라고 할 때는 지혜 해자가 상대고, 거칠 짓자를 하면은 관, 볼관자가 상대고, 그렇습니다. 거친다는 것하고 안정이라는 정자하고 같죠, 뜻이. 잘 맞춰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지혜 해자하고 볼관자하고 뜻이 또 같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정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상태에서 모든 실상을,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줄 아는 거,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 관도 그겁니다, 결국은. 그래,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지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모든 행위를 예의 관찰한다. 그리고 윗바사나라고, 관을 윗바사나라 그래요. 예의 관찰한다. 숨을 쉬면 숨 쉬는 거 관찰하고, 걸어다니면 걸어다니는 거 관찰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머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관자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보면은, 만약 관을 수행할진데, 마땅히 중생이 여리지, 여실리, 사실과 같은 이치를 보아서, 관이니까, 사실과 같은 이치, 존재의 실상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저 정치판에는 참 무엇이 암까마귀인지 무엇이 숫까마귀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죠. 사실을 도대체 알 길이 없어. 누가 진실인지, 언제 한 이야기가 진실하고 언제 이야기한 것이 거짓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실리라고 하는 것은 실상, 진실대로 사실과 같은 이치를 보아서 영무괴쟁, 영원히 어기고 다툼이 없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뭐 다른 뭐 그 보통 서민들이 그 생활하는 데서 약간의 무슨 뭐 거짓이 있고 하는 것은 크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또 문제겠지만은 나라를 운영하는 그 책임자들이 거기에다가 진실을 그대로 그 묻어버리고 진실치 아니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해가지고 세상을 저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은 참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늘 저거 어떻게 그 진실을 참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바로 어떤 그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무슨 뭐 기술이 없을까? 바로 사진으로 보여준다든지, 괜히 쓸데없는데 그 낭비하지 말고 사람들 정말 불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그 힘을 낭비하고 경제를 낭비하고 그러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꼼짝달싹 못하도록 무조건 빼고 보잖아. 무조건 거짓말 하고 아니라고 없다고 그런 일 아니라고 빼놓고는 그럼 한 100배 1000배로 그게 드러나면 1000배로 그렇게 이제 무슨 벌을 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기 저 청문회에서 위증하면은 그건 이제 고발 바로 당하잖아요. 청문회에서는 위증하면은 고발 당하는 거라. 그런데 보통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게 크게 뭐야 대가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자들에게 말했다든지 뭐 어디서 지나가면서 말했더니 그건 대가가 없어.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면 그거는 나중에 드러나면은 그건 이제 대가가 있어. 큰 대가를 치러요. 그것도 이제 고발했을 때 그래. 그 좀 그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려 있는데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그렇게 위정을 그렇게 하는 건 참 시간 낭비고 경제 낭비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이 관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 바로 보는 거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는 거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 버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거짓말 하려고 궁리할 필요 없거든요. 진실하게 한마디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한 번 거짓말을 하려면 그 거짓말에 짜맞추기 위해서 계속 수십 가지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피곤해서도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가부자 가부를 버리고 앉는다 가부를 풀고 앉는다 그래요. 그 가부자를 뭐 그 다리를 뻗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좌선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럴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땅히 중생이 관제 행법하야 모든 행법을 행법이 실기 산멸 모두 산멸에 돌아감을 관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좌선이다 뭐다 하는 그 온갖 그 수행 방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의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행법에 해당돼요. 예불을 한다든지 뭐 하는 거 그런 게 전부 행법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다. 흩어져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가부좌하고 풀 때는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 산멸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중생들이 좀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초기 참선은 화두 이야기가 없죠. 보면은 선방에 들어가고 상좌에 앉고 그다음 몸을 단정히 하고 그다음에 가부좌를 틀고 앉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는 것은 정과 해, 지관 그렇습니다. 그 한 번은 정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관이라고 쓴 것은 욕심을 내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선정의 상대는 해고 관의 상대는 지야 지자 그칠 지자 발을 정자 위에 한에 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해 지관 이것이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앉아 있을 수만 없으니까 가부좌를 풀고 이제 다시 이제 포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행시라 그 보통 이제 50분 앉고 10분 포행하고 50분 앉고 10분 포행하고 지금 한참 결제철이지 않습니까? 그래 선방에서 그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요. 50분 딱 앉고 죽비 딱 치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갈 사람들 가고 화장실 안 갈 사람들은 이제 포행을 이제 선방 안에서 돌거나 밖에서 돌거나 이렇게 10분간 포행하게 돼 있어요. 10분간 포행하면서 화두를 듣는데 딱 죽비 치면은 그때서 이제 제자리에 쭉 이렇게 그것도 그냥 제자리에 막 쫓아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쑥 이렇게 돌면서 제자리가 나오면은 그때 싹 들어가고 쭉 전체 돌아 돌면 제자리에 나오면 거기 들어가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보기 좋은데 제자리에 들어가라고 죽비 딱 치면 한 바퀴가 쭉 이제 이 법당 안에 꽉 차게 돈다고요. 그러면 죽비 딱 치면 이게 제대로 여법하게 못 배운 선방에 가면 그래. 죽비 딱 치면은 금방 자기 있는 자리에서 바로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건 이제 선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제대로 하는 데는 보면은 죽비 딱 이제 제자리에 들어가라고 죽비 딱 치면은 쭉 돌아 돌다가 자기 자리가 가까이 오면 그때 싹 들어가. 또 쭉 돌아 제자리에 가까이 오면 그때 들어가. 그러면 아주 그 참 볼만해요. 그것도 행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족 주시에 다리를 내리고 앉을 때 왜 이게 선상에 앉았습니까? 상에, 평상에 앉았어요. 일단 다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족 주시에 다리를 내리고 머물 때 그때는 또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심도 개탈하여 다리를 펴니까 좋죠. 시원할 거 아닙니까? 가보자 하고 한 시간 앉았다가 다리를 펴니까 마음이 해탈을 얻어서 안주부동 편안하게 머물러서 동하지 않기를 원하라. 그래, 그런 마음까지 다 일일이 쓰라는 거죠. 약 거족인데 만약에 다리 발을 들 때 든다면은 포행하기 위해서 든다면은 마땅히 중생들이 출 생사해 하야 생사해를 벗어나서 구중선법하며 여러 가지 선한 법 갖추기를 선한 법 갖추기를 원하며 그다음에 차하군시야 이거 이제 저기 미얀마라든지 뭐 스리랑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모르겠다 태국은 어떤지 요즘 옛날에는 아마 하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이 치마군자예요. 아래 치마라. 그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 전부 치마 입잖아요. 남자들도. 그 옛날엔 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서양 옷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바지, 두 다리가 있는 바지가 이제 발달했지. 옛날에는 전부 그냥 그 뭐, 옷을 모양만 내서 만드는 것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게 천으로 두들 감아요. 두들 감는 게 그게 그냥, 감을 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예. 천으로 두들 감는 게 그게 그냥 옷이야. 예. 밑에 감는 거, 위에 감는 거. 하군을 입을 때, 아래 치마를 입을 때, 마땅히 중생이 복제 선근하여 여러 가지 선근을 입어라. 그 말이야, 선근을. 옷 입을 때도 선근을 입어서 구족 참계라. 참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중생들이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그러니까, 아랫 옷을 입을 때 이제 특별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 속대 옷을 단정히 해서 띠를 묶을 때, 속대, 띠를 묶을 때 마땅히 중생이 금속 선근하여 선근을 금속해서 금속 이거 봉한다 이 말이야. 봉해서 묶어서 선근을 잘 단속해가지고서 불행산실이라 산실하지 않기를 흩어지지 않기를 그렇죠. 선한 일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흩어지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옷에 띠를 묶을 때 그렇게 이게 선근이 좀 흩어지지 않았으면 옷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띠를 묶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착 상의인데 만약에 상의를 입을진데 그 하군을 입고 나서 그 허리띠를 묶고 하는 게 눈에 선하죠. 그런 식입니다. 약착 상의인데 만약에 상의를 입을 때 마땅히 중생이 획 승선근하여 수승한 선근을 얻어서 지정 법피안, 법의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더운 지방에서 그냥 하의만 입고 상의는 벗은 채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 상의를 건사하게 차려 입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수승한 선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수승한 선근. 저기는 그냥 선근이라고 했고 여기는 수승한 선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선근을 이제 그냥 선근이라면은 정말 그 우수한 가르침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눌 때 법으로서 나눌 때 그것을 수승한 선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의식주 문제를 베푸는 것도 훌륭한 선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선근이라면 우수한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깨우쳐줄 때 그것이 승선근, 수승한 선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악, 성가리에 이건 이제 주로 출가한 스님들이 좌선하는 것을 위주로 이야기했기에 성가리 가사입니다. 가사를 읽을 때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입 제1위하여 가장 그 높은 지위에 들어가서 부동법 움직이지 않는 법 얻기를 원할지니라. 이 출가한 스님들에게 세 가지 옷이 있어요. 비구는 세 가지 옷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성가리라고 하는 것은 중의 또는 대의 잡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가사에는 조가 있잖아요. 조 1조, 2조, 3조, 4조 하는 그 9조부터 25조까지를 그 성가리라고 그럽니다. 성가리. 그 이제 법문할 때 그다음에 이제 마을이나 궁중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입는 옷 그때 입는 가사를 성가리라 이렇게 제일 그 3위 세 가지 옷 중에 제일 높은 옷을 성가리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옷은 뭔가 하니 울타라승이라 그래. 울타라승 인도말이야. 그건 이제 상이라 그래. 근데 상인데 중가이 뭐 입중이 이렇게도 하는데 7조 7조 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7조 그건 이제 예불하고 독경하고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고 포살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때 그렇게 조 높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일 낮은 옷인데 안타회라고 그렇게 해요. 그건 이제 내복. 그 다음에 중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오조 전란에서 작업할 때 또 침상에서 누울 때 이럴 때도 이제 그 가사 입고 누우니까 그 특히 인도 사회 같은 데서는 뭐 가사뿐이거든 옷이. 예. 그래 이제 세 가지 옷을 가지고 잠잘 때는 그런 안타회라고 하는 제일 낮은 가사.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예불하고 뭐 경을 듣고 강의할 때는 울타라라고 하는 중간 가사.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궁중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건 아무나 또 입는 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옷으로서 승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옷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승갈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제1위, 제일 높은 옷이니까 제1위에 들어가서 부동법, 동하지 아니한 법 얻기를 원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별별 거 다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용변 세수 이것도 나와. 용변하고 세수하는 거. 일상생활이 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거죠. 무슨 용변할 때 뭐 중생 잊어버리면 그게 보살이 아니죠. 용변을 해도 중생 생각하고 손을 씻어도 중생 생각하고 그런 뜻입니다. 수집 양지의 당원 중생이 양지가 치솔입니다. 양지. 버드나무 가지. 옛날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치솔이었어요. 그건 이제 부드럽고 또 그 입에 있는 충을 없애기도 하고 그걸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씹으면은 이제 그 아무 이상이 없이 그 잘게 그 가지가 나와요 안에서. 그래서 손으로 양지를 잡음에 마땅히 중생이 개덕묘법하여 다 묘법을 얻어서 무상심심미묘법을 얻어서 구경에 청정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자기 양지씨의 양지를 씹을 때 그 말이요. 그 옛날 칫솔법입니다. 지금은 칫솔이 발달하고 치약도 발달했지만은 옛날에는 그 버드나무 가지를 준비해놨다가 그것을 씹는 게 양치질 하는 거예요. 자 양지씨의 마땅히 중생이 그 마음이 조정해서 고르고 청정해져서 이 버드나무 가지는 아주 맛도 부드럽고 그 저기 나무도 부드럽고 해서요 입도 닫지도 않고 입에 해로움도 없고 오히려 충치 같은 것도 예방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불교 의학이에요 이게. 예.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이 기심이 조정해서 저제 번에 예, 서제 번에 모든 번에를 씹어서 말하자면 없앤다 그런 뜻입니다. 씹어서 없애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대소변시에
마땅히 중생이 기 탐진치하야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대변도 버리고 소변도 버리잖아요. 우리가 몸에 있는 거. 이거 안 버리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듯이 대소변 버리듯이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 좀 버려라 이 말이야. 견제, 죄법, 탐진치 삼독 때문에 죄의 법을 말하자면은 범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버려서 죄법을